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조선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틀 자체가 호황이라는 조선어 주가는 왜?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 제목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수익률을 보시면 -3%대입니다. 그런데 조선업만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0%대, 현대비포가 -13%대입니다. 그동안 못 갔던 하나오션만 좀 올랐을 뿐 8월 한 달 동안 주요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업황도 좋다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황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장기적인 실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자체가 오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갈림길에 서게 된 건 더 이상의 수주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조선가가 높아지는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NH에서 나온 의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LNG선을 발주할 수 있을지,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될지 두 개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도별 LNG선 발주량 추이를 보시면 일단 올해 예상치가 52척 우리나라 기준으로 됩니다. 현재까지 44척을 수주했는데요. 이 LNG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또 수익률이 좋습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이 친환경 선박을 잘 수주해야 주가도 잘 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HD 현대미포가 실적 개선 폭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NH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테이너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선 인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량도 함께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미 인도를 받았는데 또 발주를 한다라는 건 계속해서 신조선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VLCC 수주잔고라든지 물동량도 끝에 보시면 계속해서 소폭 올라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이든 원유 운반선이든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발주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도 함께 볼까요?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친환경 선박이 증가하고 신조선가가 오른다면 사실 조선주에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주잔고를 또 채워놓고 조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도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본다면 신조선가 상승 여력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 여력이 2%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도 사실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이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선주사들이 현재 시세로도 계속해서 발주를 낸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졌는데도 발주를 낸다라는 건 당연히 신조선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가가 주도한 업사이클이 이어지는 이상 국내 조선업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환경이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조선업 업황으로만 본다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더 지배적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주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